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한국인 전모 씨가 일본에 수감 중입니다. 그런데 일본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JTB 정원희 기자입니다. 2년 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현지에서 수감 중인 전모 씨. 전 씨 어머니는 지난 4일 아들을 다시 만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. 전 씨가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하고 오른팔이 비틀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혼자 있는 징벌방에 교도관이 20cm 크기의 진해를 던져 물리기도 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팔을 안 올리고 있었으면 엄마 나 그 진해가 어디 물었을까요? 근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.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? 또 이 같은 일들을 일본 정부와 주일 대서관에 알렸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 씨 어머니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 이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일본 교도소 측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인권침해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 씨 이감에 대해 법무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일본에 달려있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. 전 씨에 대한 이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.